꽉 트인 바다만큼 뻥 뚫린 숲 사이로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는 장흥의 편백나무 숲. 공기가 일단 너무 좋고요. 걷는 느낌이 되게 푹신하고 예,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객정가 뭐 좀 유명하다는 소리 좀 듣고 했는데요. 그 가다 객정 한번 먹어보려는데. 장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은 더 말하면 입 아프다. 갯장어지, 갯장어. 제철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갯장어를 푹 꼬아낸 육수에 살짝 익혀 먹는 여름 별미 갯장어 샤브샤브. 더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보양식이 또 있을까요? 아삭한 채소와 만나 포짐하게 한입하면 가장 쫄깃하면서 정말 입안에서 나는 향이 뭐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향이 많이 났을 때가 가장 맛있는. 매일 아침 장흥 등량만에서 직접 잡은 갯장어만을 고집한다는데 하모라고도 불리는 여름 갯장어는 양식이 안 돼 자연산만 쓴단다. 아이고 저 실하게 생겼다 너. 갯장어 철입니다. 6월 6, 7, 8월 취해서 없어서 못 팔죠. 고소한 갯장어 샤브샤브의 첫 번째 단계는 뼈 제거 작업. 굵은 뼈를 제거했다면 살에도 촘촘하게 칼집을 넣어주는데 이게 다 필요한 작업이란다. 갯장어는 살 속에 장가시가 아주 많아요. 칼집을 깊이 잘게 많이 넣어줘야 돼요. 장가시까지 일일이 칼집을 넣어주고 나면 한입 거기로 썰어 샤브샤브 준비 완료! 제철맞아 윤기가 쫘르르르르 흐르네 흘러! 샤브샤브용 육수에는 갯장어 뼈가 필수! 뼈를 육수로 내야 갯장어 맛이 살죠. 갯장어 잡냄새까지 잡아줄 채소 넣고 3시간 정도를 끓여내야 제대로 우러난 육수가 완성되는데 이렇게 진한 육수에 갯장어를 살짝 익혀내면 그냥 먹고 쌈도 싸서 먹고 지금이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맛이니 손과 입이 바빠진다. 땅에 와서 햄백수 만들리고 하모 샤브샤브 안 먹으면 후회합니다.